근데 내년에는 그래도 지금부터 아마 시작일 거예요. 좀 내가 살만하다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 좀 풀렸나요? 2021년도에는 풀리는. 2021년도엔 풀리죠. 삼재의 이제 마지막 분들인데 닭띠분들 2021년도 운세가 어떨지 한번 볼 건데요. 28에서 29이 되시는 분들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제 저희 28 계유생 닭띠분들은 보면 내년에 이동 변동수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 데서 정리정돈을 잘해서 그 길에서 조금 더 있다가 서른이 넘어서 뭔가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 한 가지 이제 계유생 닭띠 중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시험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좀 희망적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마흔에서 마흔하나가 되시는 분들은 좀 어떨까요? 아, 마흔하나 고비 넘어오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싶을 정도로 고생들 많이 하셨어. 근데 내년에는 그래도 지금부터 아마 시작일 거예요. 좀 내가 살만하다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 좀 풀렸나요? 2021년도에는 풀리는. 2021년도엔 풀리죠. 되게 근데 삼재인데 선생님 말씀하시기로는 대부분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게 뭐냐면, 나쁜 말도 있겠죠. 안 좋아. 이 사람들 정말 그거 해. 근데 희한하게 요즘에는 삼재라기에서 다 힘든 게 아니야. 옛날에 좀 달랐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크게 이 세상이 막 뒤집히거나 이런 일이 과히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뒤집히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살기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삼재라기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쪽.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하지.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 52에서 53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좀 운세가 어떨까요? 손바닥을 다 털었다고 보면 돼. 그동안에 이뤘던 거를 다 털었어. 탈탈 털었어,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무서워서 뭘 못해. 이제 더 이상 뭐 해먹을 것도 없어. 다 털렸어. 이런 소리들도 많이 하시거든. 근데 동짓달 지나면서부터 좋은 기운들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 아, 선생님 보셨을 때. 그리고 이제 50 넘어가기 전에 가정의 풍파, 직장의 고통, 그리고 금전의 환란. 그러니까 모든 걸 인간 풍파를 다 겪고 지나갔어야 돼. 지금 그래서 풍파를 지나고 현재는 이제 조금 다시 일어서야 되는 시기야. 근데 일어설 때 조금 좋을 것 그리고 같다. 좋지. 그리고 이제 막 기우생 닭띠들 생각하면 막 추워. 그동안에 너무 추웠어. 추웠는데 이제 언 땅이 해빙의 시기를 와서 아팠던 병자들도 조금은 살아날 기운세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인간 이제 귀인이라 하지, 혹은 귀인들이 나를 좀 도울 인간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아. 그리고 기우생 닭띠들은 항상 무언가 노력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은 멈추면 안 돼.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잡기에 능하면 안 돼. 벌기는 한때는 많이 버는데 한순간에 다 없애먹는 게 기우생 닭띠들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차라리 무언가에 취미를 갖고 항상 노력을 하고 내 일을 항상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이분들은 진짜 운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일 오랫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기우생 닭띠들. 네. 선생님 닭대 아니시죠? 닭대 아니에요. 닭대 아닌데, 네. 닭띠분들이 보면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본인들이 알 거야, 기우생 닭띠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순간에 없어져.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거저 갖다 주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기우생 닭띠들은 항상 살면서 내가 베풀고 살아야 되고.